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히든 보스를 만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히든 보스가 예전에 그 버튼 입력하던 거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뭐 가보겠습니다. 이 엘베, 다른 엘베는 아마 없을 건데, 어디를 말하는 걸까? 감옥은 아닐 테고, 히든 보스를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이쪽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거고, 네, 한 3개인가 있더라고요. 다는 모르겠고, 3개는 알겠어요. 여기 나가는 길이거든요. 이걸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 아, 감옥이에요? 아, 오케이. 감옥이면 저기네. 감옥에 히든 보스가 있단 말이지? 감옥으로 가자. 감옥, 어, 이거 뭐야? 물음표. 이건가 보다. 왠지 이건 것 같다. 오, 뭐야. 한 번도 못 본 공간. 오, 뭐지? 어,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게 뭔가 딱 이상해. 으흐흐, 꺼이꺼이, 으헤헤. 너무 외로워. 외로워요, 나는. 그런데 안에 손님 세 명이잖아. 누굴까요? 누구세요? 만나서 반가워. 나는 라이세이. 이쪽은 크리스고. 넌 대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냐? 난 결백해요. 결백해. 그냥 게임. 게임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시시한 왕은 그런 게 문제랍니다. 이렇게 재밌는데 벌을 내리겠노라고 제 몸을 가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빠르죠. 빨라죠. 빨라요. 똑똑하죠. 똑똑해요. 그들은 나를 놓쳐놓고는 자기들을 전부 가뒀어요. 온 세상을 둘러 감옥을 세웠어요. 이젠 나만 자유로운 몸. 자유? 철창 안에 있던 것 같은데. 여기선 그렇게 안 보여요. 라이트너들아. 좋아. 그럼 우리한테 볼 일 없겠군. 그렇진 않아요. 나, 이 작은 자유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져요. 그러니 나랑 게임하지 않을래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요. 게임을 한다. 열쇠를 찾아요. 그럼 자유, 자유를 줄게요. 열쇠는 눈을 피해 숨었네. 늙은 상인이 비밀 안에. 늙은 상인, 열쇠. 아, 난이도가, 오, 센즈급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재밌겠는데? 개꿀잼이겠는데? 센즈급의 난이도. 야, 참고로 센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땅을 치게 만들었다는, 키보드를 하나씩 부수고 막 그랬다는 녀석이죠? 늙은 상인이니까 평원 쪽에 가서 상점 대화. 이상한 죄수. 엥? 묘, 무슨 소린가? 태도가 묘한 죄수라고? 설마 그 남자 이야기는 아니겠지? 그래, 내가 그 고생을 해서 가둬놨더니 자네들은 풀어주고 싶다는 게야? 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를 혼자 남겨두면 골칫거리가 될 순 있겠어. 그래, 차라리 영웅인 자네들이 처리해버리는 게 더 낫겠군.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엔 상관없을 테니 작은 혼돈을 즐기는 것도 재미있겠지. 그래, 이걸 받게. 어, 근데 부러졌어? 청령 후원한다면 다른 두 조각을 더 찾게. 그걸 고쳐줄 자도 찾아야 할 게야. 힌트도 주도록 하지. 별이 빛나지 않는 곳을 걸어라. 어쨌건 성공한다면 돌아와서 이야기해주게. 행운을 비네. 그게 행운이라. 할 수 있는 건, 그게 행운이라 할 수 있는진 제쳐두고. 아니, 오히려 저주로군. 별이 빛나지 않는 곳. 그리고 고쳐주는 사람은 그 대장장이를 알고 있고, 별이 빛나지 않는 곳. 별. 별 나오는 데가 어디 있었나? 평원, 빵. 숲이 아무래도 그 나무 때문에 가려지니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검은 배경에 별이 돌아다니던 곳? 성 내부인가? 아니야, 성은 실내밖에 없어. 검은 배경에 별들이 돌아다녔다라. 검은 배경에 별이 돌아다녔다. 이런데 아닐까? 요런데? 요렇게 까만데다가 이제 별이 총총총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공간 같은데. 그리고 왠지 나머지 하나는 그 하트 상자 그거 같다. 하트 성에서 그 힌트 얻어서 오는 거기 같다. 여기서 돌아가다가
이게 아지트. 네, 정보 있으면은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네. 검은 별들이 돌아다니네. 이럴 때 딱 보이네. 여기에 열쇠가 하나 있다. 나머지 하나는 그 상자겠구만. 이 맵에, 아, 저기 보이네. 오케이, 저거 못 먹었었지. 저거를 어떻게 먹는 걸까? 비밀길이 따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길이 쭉 위로 올라오는 식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데서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방금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저 소리, 뭐야? 어디야?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도 되고, 여기다 문 대고 선택키를 누르면은 막 소리가 나는데, 이걸로 인해서 길을 여는 건가? 다시 안 나. 다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안 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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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거긴 것 같아요. 제트 연타. 와우, 토끼 많다. 이 정도쯤이야 쉽게 피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하와와. 요거 부러진 열쇠에 비가 들어있다. 비를 넣었다. 근데 두 조각을 더 찾으라고 한 거 맞지? 보자. 아이템 중요 A 열쇠 윗부분, 열쇠 중간 부분. 맞네. 나머지 하나는 딱 거기야. 딱 어딘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난이도가 센즈 난이도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를 깨는 사람은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올릴 정도로 정말 괴랄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로 못 깨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여긴 끝났고. 쭉 가다가 나머지 하나는 딱 어딘지 감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먼지는 감이 안 와. 그 장소가 다이아,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왜 뭐가 문제인데? 왜 위부터인가? 윗방부터 아니야? 아닌데 아래라고 써있는데? 안 가봤다면 절대로 풀 수 없다고 못 박아두고 있다. 설마 그 방 안에 또 모양이 있었는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지? 그건 다 하트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아 참, 다스 하클이 아니란 말이야? 성 처음에 들어갈 때 문 위에 스페이드 문양이 있었어. 근데 이게 딱 4개야. 이게 맞는데? 각층이 4개라서 각층에 있는 것들이 맞아서 이거 맞는데? 아하, 젠장. 자, 성 다스 하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페이드 방이 이상했다. 자, 여기 다이아 그냥 맞아. 여기 들어와보자. 그럼 왕궁 욕실 로열 플래쉬 현재 사용 중. 그럼 여기 아닌가? 방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여기 옆에는 퍼즐 풀던 거고. 로얄 플래쉬. 저 뭐 의미가 있나? 저 윗방이 이제 하트 안 봐도 되고, 저건 안 봐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하트, 여기가 클로버. 아 이거 맞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문제인 거야? 클로버.
이거 올라가는 길. 여기가 끝이거든요? 어, 하나 더 있다. 뭐야? 스페이드가 하나 더 있어. 이건 뭐야? 어떻게 봐야 돼, 이걸? 어, 이 안에 저렇게 문양이 있거든요? 또 저것도... 아, 욕실을 빼는 건가 보다. 욕실이 함정이다. 그죠? 욕실은 욕실이고 이런 식의 문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다이아 스페이드 빼고 다이아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네. 오키도키. 다이아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 다하스클에 다하스클 다하스클 그건 문이 아니고 예 표식이었기 때문에 한층 더 있었어. 다하스클 보스랑 싸우기 전에 아이템도 많이 사야겠지? 아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또 싸워야 되네. 겁나 싫다 얘. 다하스클 이번엔 가운데를 쳐보고 방어. 와. 잘 피했다. 지쳤고 주파 얘가 얘 보내고 얘가 진정을 얘한테 쓰고 이게 최고의 효율이죠. 다하크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다하크스 클로버 스페이드 그러면은 다 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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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자 다하크스로 됐고 드디어 부러진 열쇠 쉬를 얻었습니다. 이거를 합체하고 드디어 감옥 열쇠를 열고 이 게임의 히든 보스 센즈급의 난이도라고 하는 고런 녀석을 상대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리하러 가야죠. 수리 빵 판매 여기가 수리터였고 아 그죠? 예 저는 매일매일 새벽 시간에 밤을 보낼 때 방송할 때 이러더라고요. 자 나의 테크닉을 느껴보게나 라고 하면서 부러진 열쇠 조각들이 못 알아본 정도로 고쳐졌다. 이 열쇠에서 나쁜 기운이 흘러나오는군 이해해주시오. 네 이걸 고친 이유는 이런 것을 써서는 아니됨을 가리시기 위함이었소 라고 합니다. 저는 엄청 배고프죠 항상. 한 저는 새벽 1시쯤 되면 배고파요 방송하다가.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엘베 타고 감옥 가서 끝내자. 물음표 됐다. 회복약품을 많이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있는 상태로 얼마나 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으헤헤 열쇠 열쇠다. 위대한 즐거움 해방될 거예요. 너도 밖으로 나와요? 열쇠 쓴다. 문 열쇠를 갖다 댔다. 문 열쇠가 문을 만들어냈다. 으헤 손님이다 손님이다. 이제 놀 수 있어요. 놉시다. 손님이랑 끝내면 나 온 세상 사람들과 놀아요. 무슨 놀이 하고 싶은데? 아 간단한 숫자 놀이. HP가 0이 되면 패배. 그런 게임이라 이거지. 그렇다면 경고하는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 에헤헤 잘못된 상대. 서로가 잘못된 상대. 딱 내가 바라는 대로. 자자 게임을 시작하자. 이게 그렇게 어렵대요. 제빌 당연히 이런 건 안되겠고 피루엣 무작위 혼돈 그 다음에 최면은 지치게 한다. 공격 무조건 올 공격이겠죠 이건. 혼돈이야 혼돈이야. 뭐야 한글 더빙이 돼있어?
이거 누가 한글 더빙한 거야?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 떨리고 있다. 손을 잡자. 빙빙 돌아라. 뭐야? 어어야 이 패턴 개 어려. 와 완전 어려워. 수지 벌써 죽었어. 얘는 그 뭐냐? 얘는 몰살로 해서 레벨 올렸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내가 볼 땐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얘 잡으려면. 민트. 수지. 부활 민트. 내 하트를 바칩니다, 죄인들아.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센즈만큼의 노력을 해야 깰 수 있겠는데 이거? 보라, 막이 타오른다. 이게 그나마 쉬워. 그나마. 우와, 사이로 쏙쏙. 살리는 거 더 이상 없네. 회오리 바람 같다. 이 더빙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됐어. 아,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쪽. 여기. 아하. 여기. 와. 이 매번 달라지니까 구도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개 어렵네. 어디 보자. HP 토케이크 이거? 아니야. 크리스가 랜서 쿠키. 크리스 수지가 토케이크. 이거 전체 회복이구나. 괜히 두 개 썼네.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우와. 야, 이렇게 해서 돌아서 마지막 하나는 직선을 곱게 뻗네? 뺑글뺑글 돌다가 옆으로 싹. 너무 어렵다. 다시 탁. 회전목마 탑시다. 이건 또 뭐야. 야씨, 이거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하냐 이걸. 야, 미친 것 같아. 개 미친 패턴. 라이세이 혼자 살았네. 다크 캔디, 라이세이. 재밌으면 클럽에 와요. 이건 또 뭔데? 이게 딴 거잖아. 아까 그게 아니야. 우와, 저게 죽었다. 우와, 씨. 끝을 맞이한 것 같군요. 다시 해보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하하. 네, 센지 처음 볼 때 느낌이 딱 나네. 야, 기가 막히는구만. 역시 언더테일은 이런 게 있지. 이거 깬 사람 많습니까, 이거? 유튜브에? 야, 진짜 미쳤구만. 한 대 맞았다.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것 같아, 패턴 중에. 와, 잘 때렸다. 개 잘 때렸다.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그럼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미친 패턴, 씨. 탁. 하트. 이거 뭐더라? 이것도 괜찮은 편이야. 이거 피하기가 나쁘진 않아. 나빠. 여기서 액트 피루엣 무작위 혼돈 한번 써볼까?
제비는 조금 지쳤다. 그리고 고요하다. 댄스가 파티를 살렸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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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뭐 다 맞아? 뭐 다 맞아? 아, 얘도 미쳤구만. 네, 피하다가 다 맞는 거. 그냥 한 대 맞을 수 있는 거 피하다 다 맞는 거 같음.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저거 잘 피했었어. 가망 있어. 아, 욕하는 거 같아서 더 기분 나쁘네. 자. 대체 이 정체불명의 더빙은 뭡니까 이거? 자, 이 도는 거 이거 알아야 돼. 이걸 피하는 방법을. 오, 피했어. 야, 좀 멀리. 오, 좀 크게 돌면은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 오케이, 대충 느낌 알았다. 탁, 탁. 하트. 이게 그나마 좀 쉬운 패턴. 위, 아래. 제일 끝으로 이동해가면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 오케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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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워. 이거 아, 나 이거 아우 씨 다시 랜덤 회복 한번 써보자. 크리스 라이세인 그냥 때리고 하트 샌드위치 10 채웠네. 뭐든지 할 수 있어. 뭔데? 아, 이거. 아. 위, 아래. 위. 오케이, 잘했다. 탁, 탁. 회전 목마. 아, 이건 미친 것 같아, 이 패턴은. 이거, 된다. 오, 뭔가 되고 있었는데. 야,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아, 다 죽었네. 부활 민트 수지 재밌으면 클럽에 와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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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 패턴이네 진짜. 초코 다이아몬드 크리스 수지는 때려. 맥스 됐다. 90? 아 이게 제일 어려워. 좀 멀리 이렇게 돌면은 되긴 되는데 대신에 멀리 돌면은 다음 탈을 피할 때 준비를 할 수 없어요. 탁! 탁! 이 육체는 죽지 않아요. 아 이것도 어려워. 이제 부활이 없네? 상점 판매용 전수기 모직금 다크캔디 엔서쿠키 전체 이거 쓰자. 혼돈이다. 진짜 미쳤네. 엔서쿠키 혼돈이다. 우와, 저 사이로도 나갈 수 있네?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얘네가 합쳐지기 전에 저 사이로 싹 빠질 수도 있네. 클럽 샌드위치 이거를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아니었다. 예. 안 해야겠다. 아 중간에 있으면 안 맞냐고요? 에이 그건 아니겠지.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막판 회복 수지 클럽 이것도 나름 봐가면서 피할만한 수준이 되죠. 요렇게 아 좋습니다. 역시 센즈를 깼던 실력 남아있죠. 그래도 이
이거는 밑에를 잘 보고 동신 시력을 이용해서 사사삭 사삭 사삭 싹싹 싹싹 사사삭 사사삭. 오케이 좋아요.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아 이거는 안 돼. 이거 오오오 뭐야. 오오오 방금 꿈 뭔지 몰라도 뭔가 잘 됐어 방금. 오오오 뭐야. 오오 조금 덜 맞은 것 같은데? 그대로 때리자. 아 저게 제일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거 왜 두 개나 패턴 떠. 아 이건 미치겠다 이건. 저게 제일 어려워 저게. 보알민트 수지. 수지가 체력이 제일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아 두 대 맞았어.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이거 개그지 같은. 아우 씨 미친 게임이야 진짜. 아 안해 안해. 그리고 일단 이게 샌즈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지금 불살로 왔잖아. 불살 그래가지고 레벨이 낮아서 최대 HP통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볼땐 몰살해가지고 레벨 올려서 체력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샌즈 때처럼. 아 이건 안되겠네요. 포기. 일단은 포기. 일단 나중에 언젠가는 깰 수도 있겠지. 계속 하다보면 예전 샌즈 했을 때처럼 계속 하다보면은 언젠가는 깰 수 있겠지. 이것도 하루에 한 30분씩 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방종 때 30분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왜 화면이 안 나오죠? 뭐야? 어둠에 휩싸였다는 의미가 진짜 이거야? 강종해야 되나? 자, 강종을 하겠습니다. 아, 예, 있겠죠? 찾아보면. 자, 아무튼 언더테일의 후속작이었던 델타 룬은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